오늘은 특별히 이 새벽에 사무엘 하 3장입니다. 참으로 사무엘 하 3장 1절에 보니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 헤브론에서 이제 참 그 왕이 이미 기름 부은 왕은 다윗 왕은 이미 사무엘상 16절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잇는 그런 기름 부은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이 된 것은 정말 다윗은요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그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자기를 과신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사무엘도 알고 또 가정들도 알 건데 참 오랫동안 침묵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광야로 블레셋으로 다니면서 약 10여 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했던 다윗이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해서 사무엘 하에 보면 이 장에 이제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서 진짜 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울 왕 집에서는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또 블레셋 전쟁을 통해서 사울 왕과 세 아들이 같은 날에 죽은 비참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사무엘하 1장에서 애가를 부릅니다. 애통해합니다. 나의 왕 다윗과 또 내 사랑하는 요나단과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굉장히 애통하면서 애가를 짓고 또 이 소문을 알리지 말라고 엄청 본인이 사울 왕을 사랑했고 또 그 형님인 요나다를 사랑했던 그런 다윗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요 저희가 본문 말씀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을 읽으면요 다윗 왕이 또 금식을 선포하면서 애가를 부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다윗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과 또 사울 왕의 신복이었던 이런 아브넬이 죽었는데 이렇게 또 애가를 부르는가. 참 우리 보통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 만큼 다윗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 사람이고 또 이웃과 또 원수까지도 얼마나 사랑한 사람인지 저는 정말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보시고 내 마음이 합한사라고 일찍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름을 부으셨는가. 저는 야 하나님 정말 실수가 없으시고 어떻게 수년 다윗을 그렇게 정말 잘하시고 그렇게 신실한 다윗으로 이렇게 오늘 왕이 되기까지 세워가시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특별히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그렇게 사무엘하 3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요 저 이게 31장 보니까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서요 요압 지금 아브넬을 누가 죽입니까? 요압이 죽여요. 근데요 이게 지금 특별히 사무엘하 3장을 보니까요 굉장히 인물들이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보니까 이스보셋은 누구입니까? 사무엘하 이제 1장에서 이렇게 사울 왕과 세 아들이 모두 같은 날 죽잖아요. 근데 이게 넷째 아들입니다. 아마 전쟁에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넷째 아들이 살아있는데 이 넷째 아들 이름이 이스보셋인데 이 이스보셋은 유일하게 사울 왕의 아들로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자기가 왕을 물려받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거를. 그래서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고 자기는 왕권을 물려받고 또 거기에서 사우라는 신복 아부엘이 또 받쳐줬잖아요. 그 장수가.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잘 나가다가 아부넬이 변심을 하는 것 같아요. 사울왕의 첩을 또 범하고 또 그것을 책망하는 이스보셋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하고 사실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을 꽉 잡고 있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또 하나의 그 실수하는 실수를 한 게 그 아사헬이라는 그 장수가 굉장히 발빠른 장수가 쫓아오면서 굉장히 자기를 추격할 때 쫓아오지 말라 그래도 계속 쫓아와서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되는 그런 실수 아닌 살인을 범하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아사헬은 누구예요? 요압의 동생입니다. 요압 장군 그 유명한 다윗 왕을 따랐던 요압 장군 동생인데 이게 원수가 그 얽히고 설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넬은요 정말 누구냐면 우리가 아브넬은요 이 골리앗 장군을 다윗이 무찔렀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목격자고 또 그런 다윗을 사울 왕 앞에 소개시킨 사람도 아브넬이고 또 아브넬과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은 또 어디에 있었어요?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은요 너무너무 누구를 잘 알아요? 다윗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과 같이 그렇게 아브넬이 같이 다녔을 때 그 물병 우리 적지에 가서 우리 다윗이 물병을 취하고 거기서 창을 취해가지고 올 때 그 책망을 받았던 신하도 아브넬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은요 굉장히 다윗 왕이 우리 사울 왕을 사랑하고 또 굉장히 아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아마도 아브넬이 그래서 이스보셋을 변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아브넬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이제 우리 다윗 왕에게 우리 사무엘하 3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 왕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당신과 평화 언약을 맺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화해하자. 지금 이 스토리를 계속 보면요. 다윗 왕은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런 통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죠? 그러는데 계속해서 사실상 누가 문제입니까? 요압 욕심많은 그런 요압 장군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아브넬이 와서 다윗하고 평화 협정을 하고 또 그러면 내 아내 미가를 데려오라 이렇게 해서 그거를 증거를 보여주면서 평화 협정을 하고 아브넬이 다윗 진영으로 왔을 때 다윗이 평안히 가라라고 평화 협정을 맺고 보냅니다. 근데 요압 왕이 열심히 싸우고 들어가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니 소문에 의하니까 저 사울 왕 적군 이스보셋의 그 장군 말이야 그 우리의 적군 아브넬을 돌려보냈더니 그리고 화가 났고 아브넬은 누구예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자기 때문에 원수를 갖기 위해서 쫓아나가서 사실상 죽입니다. 죽였을 때 그 죽인 사실을 다윗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오늘 애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다윗 왕이 죽었을 때도 사무엘 하 1장 11절에서 그래요. 다윗이 옷을 찢고 슬퍼하고 금식합니다. 왜? 그때 두 용사를 잃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애통해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사울 왕 적군 또 이스보셋의 적군 그 대장이 죽었는데 얼마나 애통해 합니까? 애통해 하면서 다시 31장에 보니까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그러면서
왕이요. 일개 적군에 어떻게 보면 적군에 상해를 따라가면서 슬피 울어요. 그래서 헤브론 땅에 장사하고 그 무덤 앞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야, 이게요. 저는 갑자기 그 예수님이 그 우리 그런 그 제자들이랑 그런 앞에서 또 이제 땀방울이 정말 핏방울이 되시 기도하시는 그런 애잔한 모습과 또 그런 죽은 자들을 그 살리러 하실 때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긍휼을 구하셨던 그런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실한 그런 다윗다. 하나님께서 왜 쓰시는가? 그 인간의 그 생명 하나하나에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원수까지도, 원수의 그 장군까지도 이렇게 사랑했던 그런 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를 또 지어서 굉장히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금식하고 애통해하는 다윗 왕을 보면서 그 36절에 보니까요. 사무엘하 3장 36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백성들을 오해할 수 있어요. 적군의 아브넬 왕이 그 장군이 죽었으니까 요압이 죽인 건데 개인의 원수가품을 위해서 죽인 건데 오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애통하며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나갈 때 모든 백성이 하나 되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시대에 어떤 왕도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한테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며 그런 애통해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시리라 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 11월 3일 투마로 내일은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정말 절대절명의 중요한 투표 날입니다. 우리는 아마 역사가 뒤로 가느냐 또 앞으로 향하느냐 이게 자유민주주의로 남느냐 아니면 청교도 신앙으로 남느냐 아니면 사회주의로 다시 후퇴를 해가느냐 아니면 무슬림 정권 아래서 우리가 사느냐 정말 기로했습니다. 정말 눈 있는 자는 봐야 될 것이고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마음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목사님도 언급하셨듯이 우리가 대통령을 내 평생에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뽑으면서 이렇게 기도가 절실히 나올 때는 없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모처럼 처음으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에 대통령을 뽑는데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내 평생에 처음으로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33일 오늘 33일째입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 또 역대야 20장을 선포하면서 기도했는데 평생에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는 금식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열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금식하는 건 처음입니다. 왜냐하고요? 하나님의 기름부은 종인 누군가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 왕은요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신 왕이고 사울과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신 왕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우리 지금 미국은요 40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이 황무지 같은 이 땅에 얼마나 정말 천박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4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와서 이만한 이 무렵이죠. 추수 감사절에 뭐 있었습니까? 옥수수 또 정말 꽝 잡고요. 그렇게 터키를 잡아서 정말 감사해서 드렸던 추수감사절 아니었습니까? 400년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에 기적적으로 이 나라를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정말 교회가 가장 많고 신실한 이런 축복의 나라를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몇십 년 동안에 얼마나 이 나라가 타락했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태아들을 무수히 죽이며 그것도 우리의 혈세를 들어가면서 많이 죽였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정말 만삭이 되고 내일 출산해도 오늘
그 여인이 그 어머니가 내가 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 그러면 낙태할 수 있는 법이 뉴욕 스테이트에는 이미 통과를 됐습니다. 얼마나 악법적의 악법입니까? 정말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지으셨고 아셨는데 그런 법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으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심히 보기에 좋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것을 창조물 다스리라 한 우리를 제3에 있다 하면서 동성애를 부추기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악법이 창궐한 정권이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니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왕을 세워가니까 이 나라 미국이요 그렇게 부패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어쩌면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간들이 투표하고 인간의 모든 악법을 통하여서 이 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 기름 부으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디 상상이나 했습니까? 한 번도 정치에 뛰어들지 않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르셨어. 어쩌면 베들레헴의 이새의 말자아들 다윗을 기름을 부르듯이 부으시듯이 그분은 평생에 비즈니스밖에 안 해보셨는데 어떻게 비즈니스 하는 분을 워싱턴 정가에 우뚝 세우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 정치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치로 바로 잡아갈 수 있는지 정말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누구나 부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명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오늘 올바르게 회개하고 금식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정말 창조에 나가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지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누가 하나님의 합당한 정말로 마음에 합당한 일을 행하면서 정말 악법을 바로잡아 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남과 여로 만드시고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가장 최초의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지 우리는 자세히 봐야 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신지인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금까지도 실실하게 이어가십니다. 오늘 다윗왕을 걸 보니까 왜 다윗왕을 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윗왕을 쓰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영원합니다. 다윗 왕한테 뭐라 그래요?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은요,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을 그 송축할 때도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조상,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신 정말로 예수님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중간에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 우리 많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다윗 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인 계보가 될 만큼 이 아브라함 언약을 신신하게 그 씨에서 모든 민족에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하나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아브라함 하나로 인해서 또 다윗으로 인해서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이 복음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요 신실하십니다. 한 번도 이 언약은요 어떤 것으로도 대체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착각하고 살아요. 구 언약이 신언약으로 다 바뀐 줄 알아. 모세의 율법이 새 언약으로 바뀌고 그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께서 정말로 새 언약으로 영원토록 같이 가십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요 또 한 가지 너무 중요했던 거는 피스 플랜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 타이틀이 아브라함 어코드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계를 향해서 평화를 선포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대통령은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보기에는 흠집해갖고 부족할지라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점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갖고 쓰십니다.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하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조금은 기도해야 될 게 너무 악한 무리들이 오늘같이요. 참으로 악한 무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쩌면 요압 같은 사람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요 요압은요 굉장히 책망을 받습니다. 사실 사울 왕의 그 가정에서 또 사울 왕 그 정권에서 충성을 다했던 아브넬은요 이렇게 다윗 왕이 애통하면서 애가를 불러주지만 요압은 어떻습니까? 요압 왕은요 엄청나게 혼납니다. 열왕기상 2장 2장에서 이제 다윗 왕이 죽으면서 사무엘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어떻게요? 5장 6절에 아니 5절 6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러면 그 유언에서 또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과 이스라엘 군대의 두 대장 곧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너도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서 평화로울 때 전쟁의 피를 흘리고 그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띈 띠와 자기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그러므로 내 지혜 있는 대로 행하여 그의 흰머리가 평안히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얼마나 무서운 유언입니까? 여호와 왕은 평생토록 다윗 왕을 보필한 것 같은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의 뜻대로, 완악한 대로. 이게 아브넬을 평안히 가라고 평화의 협정을 하고 왕이 보냈는데 왕명을 거역한 거죠. 가서 몰래 가서 죽였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다윗 왕을 배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받으러 그랬고 요압 왕은 정말 말로 요압은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누가 자기를 배신하고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알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를 해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은 자를 모셨던 어떤 장군도 해치 않기를 원했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참으로 다윗의 인격은 예수님 다음으로 굉장한 인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든 세월을 이렇게 지나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윗 왕처럼 실신해야 되겠고 또 다윗 왕처럼 이렇게 금식하며 울기도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또 우리가 지금 누가 이 시대에 다윗 왕처럼 기름을 부어서 갈 왕이 될 것인지 우리가 내일 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종일 좀 금식하고 다윗 왕처럼 금식하고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합당한 자를 반드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내일 같이 이를 기도하면서 정말 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선거에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금식하고 부르짖어서 역사의 오점을 남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이 땅에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잡혀지고 세계의 질서가 바로잡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정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지상명령을 감당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미국 땅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참으로 다윗의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다윗 왕이 왜 이렇게 슬피 울면서 금식을 하면서 애통해 하는지 이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피 흘리지 않고 참으로 평화적으로 이 협정을 맺으며 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장수 질서 가운데 평화롭게 운행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실 때 특별히 미국 땅에 기름 부으신 자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참으로 이 모든 이 나라를 안전과 평화롭게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취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참으로
지도자 하나님의 왕을 이 땅에 다시 한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배옷을 찢으며 가슴을 통곡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